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전생 테스트 중세 시대란 게임이고요. 저번에 궁금 성격 테스트 했었죠? 그 이후로 테스트 관련된 게 뭔가 땡겨서 한번 해보려고 뒤졌는데, 제가 중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까?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게임이라고 써있길래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4.3, 무려 별점 4.3짜리 게임이고요. 이 테스트 관련된 게임들이 이제 별점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굉장히 높아요. 4.3이나 돼요. 궁금해서 한번 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전생 같은 건안 믿거든요. 지옥 천국은 믿어도 전생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는 그러면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죠. 무려 4.3이기 때문에 전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전생이 존재한다면 당시의 취미생활, 취향, 성격 등 현재 모습이 전생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중세시대 당신의 전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벤트에 당첨되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노래소리 적당하죠? 내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해외로 가게 된다면 어딜 갈까? 라는 내용인데, 나 이탈리아 가서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스파게티 좋아하거든요. 이탈리아로 출발합니다. 뭐야, 깜짝이야. 이거 국가마다 다 다른가 본데. 당신은 고풍스러운 유럽풍 느낌의 호텔을 묵게 되었습니다. 컬이 굉장히 좋아요. 황금빛이 노을이 스며드는 아름다운 방이군요. 이곳은 이제부터 당신이 여행 기간 동안 머물 방입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첨 축하한다. 가이드를 맡겠다. 푹 쉬어라. 당신 시차로 인해 고단함을 느끼고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여행 1일차. 야, 이 좋은 방에 이런 게 있는 거야? 거의 뭐 죽겠는데, 불 붙이면은. 레이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관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명 명소가 네곳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을 선택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미술 같은 거 전혀 모르지만 미술관 가는 건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깨끗하고 사람 없고 조용한 데 가는 거 좋아해요. 약간 이제 찐따기질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찌됐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미술관부터 가도록 하죠.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유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입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작품 있으신가요? 제가 작품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해도 누가 설명해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혼자 구경하다 나오는 거 좋아해요. 뭐지, 이해를 못해도. 싫어하죠, 막. 얘도 편해, 얼마나. 당신은 미술관 내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렇게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느낄 텐데. 뭔가 귀찮을 것 같아도 내가 뭐라도 일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편안함을 느끼는.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당신은 미술관 내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신의 눈에 띄는 작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해 주세요. 모나리자겠죠?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게 이거 두개 아니겠습니까? 모나리자로 하죠. 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미소에서 신비함이 느껴집니다. 당시는 내부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상화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 최근 찾아봤던 사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유명한 것만 있네? 그래도 나폴레옹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다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나폴레옹이 쌍따봉 아닙니까? 나폴레옹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관람을 다 마친 후 레이에게 다가갑니다. 즐거운 관람이 되셨나요? 이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림 두개 보고 왔는데 밤이야?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합니다. 이불이 아니라 약간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관광 명소를 선택해주세요. 약간 근데 자는 데가 좀 저렴해 보인다. 도서관 절대 안 가요. 도서관은 조용해도 안 가요. 스포츠 센터 중앙 광장이 있는데, 스포츠 센터를 이탈리아 가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중앙광장으로 가죠? 원래 공기도 쐬고 그래야 돼요. 하루를 이제 내부에서 보냈으니까 이제 야외에서 보내야겠죠. 다양한 행사가 하는 날 따로 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모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된다고? 센터가 그럼. 갈 데도 별로 없다, 야. 탁월합니다. 설마 운동해야 되냐? 나는 승마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승마 첫날 도서관 가고 둘째 날에 도서관 가 있군요. 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책이랑은 아주 학을 뗐기 때문에 책을 인생 전체에서 거의 만화책 정도?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본 거를 한번 겪어보지 않을까요? 승마를 할 것 같은데 수영도 살짝 땡긴다.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승마로 하죠. 그래도 승마를 한참 즐겼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이래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스토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대가 되네요. 다음 관광 명소 중앙. 아, 뭐 마지막 날이야? 그래도 안 간 데 가야겠지. 미술관 두 번 가는 것보단 안 간 데 가는 게 낫겠죠? 야, 끔찍하다, 끔찍해. 저희 집에도 이런 책장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 그냥 책장이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CD가 다 들어있죠. 이렇게 책은 없고요. 편하게 읽어보세요. 도서관 내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렸을 적 즐겨보던 동화책을 발견합니다. 동화를 선택해보세요. 아, 동키호테? 멀고 무슨 임금님. 난 동화를 딱히 읽고 싶지 않은데? 동키호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굳이 보자면은 인어공주? 이제 또 수인 아니겠습니까? 수인인지 어인? 기억에 잠시 빠져들었다가 다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언집이 한 권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명언을, 야, 아주 지능적으로 가는구만. 예술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끔 해주는 거짓말이다. 아,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의 시도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이다. 에디슨 요즘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미인인지 아닌지로. 왜 굳이 의미를 찾으라는가? 찰리 채플린 하면 역시 그거 아닐까요? 평생을 바보로 사는 것보다, 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를 약간 왕으로 산다던가, 그런 명언 있지 않나요? 왜 굳이 의미를 찾으라는가? 인생은 욕망이지 의미가 아니다. 또, 대도 않는, 아는 척 하려다가 개망신 나올 것 같은데, 악이 우리들에게서 선을 인식시키는 것과 같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한다. 약간 변태적인 거죠. 약간 제정신이 아닌지 아닌가. 클라이스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 뭐.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셰익스피어. 다 싫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 이걸로 하자. 요즘 많이 조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 안 좋은 일 있을 때 저런 거 해야지. 아, 누군가 들려주고 싶다. 관람 되셨나요?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일 것 같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셨나요? 오늘의 관광 명소를 선택해주세요. 또야? 중앙. 아, 마지막 날이네. 이 광장은 매주 하루만 서커스 마술쇼. 이게 제일 재밌겠다. 제가 이래봬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구석에 짱 박혀서 머리 구경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 연주 등 많은 공연들이 서로 붐비는 곳입니다. 왜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저런 것도 많잖아요. 길거리 악기 연주 같은 거. 주술사로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판타지 됐는데요. 주술사로 갑니다. 선물 드릴까 합니다. 사과 한 개를 던져줍니다. 이 사과는 당시에 수명을 30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의 사과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또 이제 고혈압 환자기도 하고
식물인간 아니 30년이라는 게 이게 또 이제 젊은 상태로 30년인지 죽어서 골골대는 상태로 30년인지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아 길에서 남이 준 거구나. 그럼 저도 안 먹긴 하겠네요. 가져가서 검사해보지 않을까요? 아 그런 농담이라고 일단은 할 것 같죠. 아 난 강제로 먹이는데 얘가? 네가 선택한 거다. 그 순간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전생으로 가나보네. 이 소리는 어서 일어나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손님? 저기 점을 보러 오셨다가 쓰러지셨어요. 손님은 자신의 운명을 점쳐 저에게 오셨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날 거는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갔는지까지만 보는 거네?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방금 이미 봐버렸거든요 저? 당신의 전세 기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댓글로 기사였다는 말이 많았어요. 기사만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엔? 중세대 당신은 심신을 단련하고 죽음께 충성을 맹세해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현재 당신도 그 영향을 받아 예의 바르고 성실한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성실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지킬 때 120% 힘을 발휘하는 당신은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 시 철이 드는 타입입니다. 현재도 자신보다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노력할 때 힘을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절장 일단 해두고요. 메이드로 가죠. 자, 원래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는 정반대로 가겠습니다. 가죠! 독일 한번 가? 제가 여행 간다면 독일을 가장 안 갈 것 같거든요. 독일이 약간 무섭기 때문에 독일, 러시아 이런 데 잘 안 갈 것 같은데 가보죠. 아 깜짝이야. 아 깜빡이 켜고 들어와. 고풍스러운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아 호텔은 똑같네요. 나라만 다를 뿐. 우리 레이씨는 이제 캔슬하고요. 나라를 정하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선택지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술관을 갔기 때문에 이번에 도서관을 가죠. 제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밀었던 곳이고 중앙광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이건 무조건 이제 마지막 거로 가는 것 같고요.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아 내용은. 인어공주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임금님? 이제 인어공주 하면은 약간 느낌이 이제 됐어 임금님의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명언집 이제 명언도 이제 내가 이제 약간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명언 이제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 해주고요. 한숨 때려주고요. 좀 오래 걸리네요. 2일차는 이제 도서관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왜냐면 난 절대 도서관을 두 번 안 가거든요. 아 스포츠 센터 가고 미술관 가는 게 순서에 맞겠죠? 스포츠 센터로 갑니다. 아까는 승마를 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테니스 치자. 이게 가장 이제 아 수영이 흔할 것 같은데 테니스를 치자 그냥. 좋은 시간 보냈나요? 숙소에 도착하고요. 내 생각에 이거 기사다. 다음은 이제 미술관으로 갑니다. 아까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아 고민된다. 이제 안 유명한 거 해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중에 가장 안 유명한 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이제 미술 문외한도 자주 보게 되는 그림이고 이거 두 개 같은 경우 이제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흡혈귀로 갑니다. 저런 같은 경우 이제 보도에 보게 되더라도 기억이 안 남죠. 저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제 얼굴이 딱 나와줘야 기억이 남는데, 약간 이제 건축가로 하죠. 건축가가 여기서 가장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검증을 해볼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광장으로 가서 자, 이제 확 믿어봐야죠.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죠. 그렇지. 아, 다른 거 나왔는데? 부인이어서.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부인이 아니잖아. 정반대잖아요, 이제. 화려한 가문에 태어나 서민과 동떨어진 호화로스러운 생활을 맞이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파티에 참석하고, 착실한 파트너를 찾아봐야 된다. 아, 이게 다르네, 확실하게.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테스트 게임 같은 거 혹시 참신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게임 중에서 테스트 게임이 가장 재밌는 것 같다. 약간 이제 흥미도 돋고 뭔가 많이 했을 때 지루함도 없고, 요즘 모바일 게임 하도 이것저것 했더니 테스트 게임이 재밌나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뿅!